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걸 삽니다. 1억 7천에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. 17성을 찍어서 13억 때 파는 게 시나리오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아, 안 샀나요, 제가? 왜 없지? 안 가져오고. 이걸 사가지고 17성을 뽑아서 파는 거야. 10억 안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시나리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을 맞춰놓고 싶은데. 20억으로 딱 시작을 하도록 하지. 가게 또 한번 열어주고. 혼줌으로 해야 되겠군요. 공격력이 떨어졌습니다.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. 공격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나? 일단 이노센터 하자. 공격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공격력이 또 떨어졌는데? 이거 계획이 없는 건데. 어떡하냐. 이노센터 사서 하기 좀 그렇지 않나? 어떡하지? 이노센터 뭔데? 그렇다고 별을 달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? 누구요? 유빵이님 별풍선 101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 불렀냐? 오래간만이네. 이노센터 사자. 나 익술 텐데. 나를 왜 찾는가? 안씨. 올랐다. 사람이라니 열심히 했을 뿐이지. 그럼요. 같이 대회 나갔었지. 기억이 나네. 소리의 감칠맛이 없구만. 일로 이 정도 올려야 되나? 됐어. 1억밖에 안 됐어. 나쁘지 않아. 1억밖에 안 썼다. 10억대에 팔 거니까 그래도 한 7억에 갔으면 좋겠는데. 그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 같은데. 이제 2억 썼거든요. 그대로다 근데. 하긴 뭐 15성부터 시작이긴 하지. 근데 터지면은 애프터 숄더 자체가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겠다.
그런 터지는 게 맞는 게 없으니까. 아 그러네. 나는 왜 아까부터 15성부터 터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. 맞지요? 자 이거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순간 돈을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. 그렇지 그렇지. 아 잘 안되네. 아 그냥 막고요. 모르겠다. 돈 되면 되겠지. 아니 근데 아 여기서 너무 먹었네. 아니 여기서 4억 먹었는데 벌써? 너무 많이 먹었는데? 아니 여기서 4억 먹으면은 뭐 성공을 못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란 말이지. 성공을 못했단 말이지. 아 벌써 8억 썼다. 잘 왔는데 끝마무리가 안 좋다. 본전치기다. 이런 본전치기인데? 미치겠네. 아 이번에 가야지.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. 아 됐다. 아, 얼마 됐습니까? 아 이거 안 좋은데요. 아 대강에 10억 10억 얼마 썼죠? 1억 7천에다가 1.7 9억 11억 12억. 아니 13억에 팔아도 아하 13억 5천. 이건 다 9%란 말이야. 난 더 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. 13억에 소심하게 올려놔야 되겠고. 자 생각을 해봐. 내가 얼마 썼어? 19억 10억? 11억? 12억. 아 됐어. 13억에 팔아서 1억만 남기자. 1억 남는 장사 아닙니까? 맞아요? 어, 13억에 팔면 1억 남는 거지. 맞아 맞아. 나쁘지 않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